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길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해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믿고 넉넉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1절로 35절 볼게요. 민수기 22장 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골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수호가 밭에 불을 뜯어먹는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골의 아들 발락이 모압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함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아 십골의 아들 발락에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이 일어나서 전하되 발락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이르되 십골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치라도 내가 이 여호와의 하나님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말해주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주님 알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갖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으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저를 애들 밤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게 없는 곳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 오늘까지 당신에 있은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그가 어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니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를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감추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만큼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는 민수기서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전 이 말씀을 필사하다가 한 말씀이 쑥 떠올랐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 중 다수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발언을 듣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반드시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3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4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왜 하나님은 맹세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4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실까?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곧 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요? 아직은 4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식하고 담대한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향해 도전하며 대적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뇨.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초대교회 당시에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예수 믿었다고 노예들이 상전을 우습게 봤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보세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를 짓고 나느냐? 왜 우리는 너희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이것 준비하라 하면 하고 이것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는 심부름꾼이냐? 여러분들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짐 싸, 풀어, 뭐 제사드려, 뭐 양 갖고 와, 소 갖고 와, 그죠? 회중이 말합니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 우리도 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직접 이제부터는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 드리겠다. 이런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6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도 제사장 되겠다며 반역하여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잘못된 장로 권위 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지방에서 온 한 자매가 목사님 자녀예요. 그 목사님 자녀인 그 딸이요. 선교센터 식탁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장로들이 아버지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심각하게 몇 번을 목회직을 그만둘까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악습입니다. 자,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21절, 32절로 35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32절로 35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아파니 그들이 중에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더더욱 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일날 말씀 받은 것처럼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고구마 백성들이야. 자, 민수기 16장 41절로 45절 그리고 49절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 중에 연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예 기간을 그들은 만홀히 여기고 담대히 범죄함으로 고라 자손 250명과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도합 14,950명이 순식간에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둔하고 또 미련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것도 불과 얼마 후에 광야를 길을 걷다가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그들의 기억 속에 조차도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끝판입니다. 끝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자, 왜일까? 왜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로 살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연장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로 거룩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경건의 훈련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신다면 을 기억하며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만 오늘 하루를 거룩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나의 삶은 그렇게 거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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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왜 그 패역한 백성들을 물을 먹여서까지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나?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 없이 여전히 이전의 죄된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전쟁이 있을 것임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곧 그 광야의 길에서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그 전쟁이 아니면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도무지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에돔의 길로 또 아모리인의 길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길만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민수기 21장 22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2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라 하나. 그러나 에돔과 아모리 두 나라의 왕이 다 동일하게 그들의 통행을 거절합니다. 그냥 지나가겠다는데 누가 그리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자,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자, 민수기 21장 23절. 아모리 왕 시혼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23절.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전쟁이라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서나 신명기 읽어보면은 주로 누가 기도해요? 모세와 아론만 기도하지 백성들 절대 기도하지 않아. 기도 절대 안 해. 모세와 아론만 해. 그래놓고 목마르다 죽겠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모세와 아론만 엎드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민수기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급했어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꼴난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 그래. 호르마라는 것은요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참 바보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도 지지리도 안 듣던 자식들이 조금만 낮아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곧바로 막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꼴락 빠진 얘네들의 이 기도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왜 그러시냐는 거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 기도는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만한 지혜란 눈꽃만큼도 없는 우둔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소름 끼칠 정도로 주목하여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의 모압 왕 발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낱낱이 다 주목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너무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진장 잘 믿어. 정말 믿고 있다는 거야 그들은.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귀신들도 믿고 떠는이라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있는 바로 위층을 세뇌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를 하려면 나이트클럽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도무지 방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술 먹고 춤추는 광란의 집단인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정말로 문을 닫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을 닫은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저 교회가 우리가 망하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난 거는 저 교회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판사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이들 영업장에 불이 났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설마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자 재판장이 말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기도의 능력을 믿다니요. 너무너무 창피한 그러나 혹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 안 믿어도 그러나 귀신들은요 믿고 떨고 있음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로 중에 한 지역이며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요단강 건너에 여리고가 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는 형식으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렇습니다. 모압왕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주목해보고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땅, 즉 자신의 그 나라의 모든 주변 국가들을 호르마 다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떨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떨고 있는데 그들이 모압 땅에다 진을 쳤으니 얼마나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시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분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이자 이방인 점쟁이이며 무당입니다. 당시 발람이 살고 있던 부돌 땅은 모압 땅에서 지리상 약 6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말의 속도는 보통 60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속. 그러나 말이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보통 30리에서 100리, 즉 12km에서 40km 간격으로 휴게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쉬는 곳, 그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히 달려도 말이 쉬지 않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의 속도는 시속 20km 내외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에서 발람이 사는 부돌까지는 만약 하루에 무리해서 10시간을 달린다 해도 왕복으로 일주일 길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이용했던 건 말이 아니라 나귀예요. 나귀. 나귀는 우리 생각에는 더 느렸을 것 같으나 반전입니다. 나귀의 시속이요 80km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귀들은 물건을 가득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시속 그들도 20km로 봅니다.
아무튼 그 먼 땅까지 여러 차례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러 사신을 보내었다는 것은 당시 발람의 명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왕의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본문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여러분, 모압왕의 믿음이, 모압왕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또 좋게 수십 번 이상을 이 말씀을 찾아보았고 배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모압왕이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모압왕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막 엄청난 재물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사령을 다합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자, 점장이 발람이 머리를 씁니다. 우와, 그들이 가득 싣고 온 그만한 복채면요, 그게 너무 충분했어요. 어쩌면은 이 발람이 지금까지 받아본 복채 중에 제일 많은 거야. 그러면은 가서 이스라엘을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면 그냥 큰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선뜻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밤에 기다려 보십시오. 나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실 것이요. 그러나 결코 여호와께서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그들을 그냥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는 점쟁이를 찾아오실 리가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 20절 볼게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진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다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쭉 내려와서 20절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께서 그 밤에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 왜 여호와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점장이 발람에게 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시와 봉주를 잘하는 나라들이, 땡큐와 굿모닝을 잘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잘 살아요. 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그 말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날입니다. 봉주. 좋은 날이 그 사람에게, 그 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징계할 것이며 잘하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리 축복받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할 것입니다. 보라고! 내가 저주했더니 저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민수기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5,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4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얻었던 것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 엎드러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의 입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발람의 저주로 그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빼앗겨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가증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착하고 참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패역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는 아마 정신을 잃고 막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발람이 거절을 세게 했으면 정확하게 세게 했으면 14절 보세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하는데 머릿속에는 더 준다고, 아까 것보다 더 준다고.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참으로 인간은 이토록 미련하고 무식한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더 많이 줄게, 너 원하는 것만 다 줄게 라는 모압왕 발락의 제안에 어느새 그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돈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고 다시 붙잡으며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있어보세요. 하룻밤 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볼게요. 자,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오셔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함께 가라. 여러분 정말 가라시는 말씀일까요? 정말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미련한 대로 그냥 놔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것 갖고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정했으니까.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소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발람은 지금 못 들어 못 들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발람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발람은요,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미 돈에 정신이 났어요. 그래서 룰룰랄라 막 신이 가래 막 이러면서 신이 나서 짐을 꾸립니다. 21절, 본문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혼나봤죠? 너 못 키우겠다 엄마가. 넌 안 되겠다 그럼 진짜 나가라는 소리 아니잖아. 진짜 나가면 엄마 아버지 속 터지는 거야.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럼 발람이 못 보는 하나님의 천사들을요. 그가 탄 나귀가 보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기 주인 죽을까봐. 성경에서 나귀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나귀도 보는 천사를 발람은 왜 못 볼까? 그의 돈 욕심의 죄가 그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2절로 3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지금 발람이요. 죽으려고 덤비는 거야. 지금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면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기서 얘기할 때는 지금 자기가 짐승이랑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번엔 진짜로 가라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까는 외목하게 했어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번에는 외곽에 해요. 축복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며 발람의 저주를 막으신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토록이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세상이 나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독생자로 하여금 그냥 저주받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결단코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결단코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훗날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축복의 한 장면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3장 20절로 24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로 24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발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을 해할 사술이 없고 저와 여러분을 해할 복술 없습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십니다. 모압평지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 모압평지에 진치고 아 오늘도 배고파 더 맞대가리 없는 만나만 있네 왜 이렇게 목이 말라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제 지겨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과연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세상의 저주를 막아주시는데 나는 나를 향해 마구 저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말에 대해 우리의 입술의 권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축복이자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압 왕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 과연 믿고 있습니까? 모압의 믿음을 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훔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은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다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이라고 그렇게 제안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저주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요, 저와 여러분의 뇌는요, 주어를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 미워! 그리고 하면 주어를 모르는 나의 뇌는 나를 향한 미워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반대로 넌 너무 예뻐! 그러면 또 주어를 모르는 나의 뇌는 그 너무 예뻐가 바로 나를 향한 너무 예뻐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 우울해. 그럼 우울해지는 거야. 너무 기뻐! 그럼 너무 기뻐지는 거야. 우리의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축복과 저주는 결국엔 다 나를 향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다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다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안에 숨어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섭리를 도무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 말씀과 입술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알죠?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흉 화복은 즉 좋고 나쁨은 너무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세옹지마라는 한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말이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노인에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말이 도망가서 어떡해요. 그러나 이 노인이 말합니다. 글쎄요,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면 낙심하지 않고 그냥 덤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도망갔던 그 말이 많은 야생 맛대를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말합니다. 우와, 이런 일이. 이젠 부자가 되셨네요. 다들 축하했지만 이 노인은 기뻐하지도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글쎄요.
또 일이 또 어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저 지경이 됐으니 어떡해요? 걱정하며 위로했지만 노인은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한테 이러들 또 보입니다.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젊은 남자들이 다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대부분이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가진 깊은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며 인생은 과연 세옹치마야 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사성어인 세옹치마에 담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전도사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게 다 아시나나 다.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니? 귀신들도 믿고 떨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봐. 행함으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우리 오늘부터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기를 몸부림칩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 두 가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삶의 전 영역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며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한 가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만 남았어요? 축복받은 일만 남았어.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최근 의학계의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 뇌에는요 웃는 입 모양을 식별하는 전용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입꼬리를 위로 올려서 웃는 거라. 우리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이렇게 입 모양만 이렇게 다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입 모양만 바꿔서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어도 뇌는 이것을 실제로 내가 웃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 몸에 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입꼬리를 당기고 내리는 근육의 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은 너무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될수록 더 신비해, 더 신비해. 이 연구로 말기암 시한부 3개월의 환자가요, 절망 속에서 웃음으로 치유받고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의학계에서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웃으십시오. 어느새 내 웃음이 뇌를 자극해서 새 힘을 공급해 줄 것이며 곧 회복되어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개도 안 웃어요. 고양이도 안 웃어요. 웃을 줄을 몰라요. 다만 사람만 웃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린 마음껏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며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자, 슬퍼도 웃어야 돼. 뇌가 아, 이 사람 기쁘구나. 싫어도 웃고 미워도 웃고 좀 실신한 것 같지만 계속 웃어.
기쁨은 그래서 나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새로 태어나 우리 오늘 본어게인 합시다. 우리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 본어게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뇌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또 나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고도 입꼬리 내리고 우울하게 다닌 사람들 이제 우리 벤이 때리는 그 몽둥이로 여러분도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울해도 웃고 슬퍼도 웃고 승질나도 웃고 우리 웃읍시다. 그러면은 뇌가 반응한대요. 너무 기쁨의 그 세포 면역 세포가 나온대요. 우리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그를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하며 자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Sure.
내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막아서시는데 오늘도 그리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나를 여전히 저주하고 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만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자들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차단시켜주시고 나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